계산 작업의 종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습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표 1에서요, 외국어 점수를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연수 대상자, 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2, 3에 가셔서 외국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식 탭에 가셔서요,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랭크 함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는 이제 뭐 수학삼각 통계 구분해서 배우셨는데요. 저는 통계가 랭크인지 수학삼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 3에 가셔서요.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모두를 선택하시면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수학삼각인지 통계인지 구분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데 좀더 찾는데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목록이 더 많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함수에 속한지만 아시면 좀더 찾기가 편하실 건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모두에 가시는 게 찾을 수 있습니다. 랭크 찾으셨나요? 확인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외국어 91점을 가지고요. 비교할 대상은요.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점수가 들어갑니다. D3부터 D9까지 들어가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요. 넘버에 있는 D3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하지만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셔야 될까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를 하셔야 되겠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셔서 생략하시거나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순위가 3이라고 나왔네요. 1, 2, 3에는 우리가 연수 대상자라고 표시할 겁니다.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1등입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야 되겠네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면 1, 2, 3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는 연수 대상자라고 표시하겠다. 2, 3에 가셔서 equal을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잘라냅니다. 그 다음 논리에 가셔서 if에 가신 다음에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걸 붙여넣겠죠. 순위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다면 연수 대상자라고 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지급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계산을 하겠다. 는 이퀄 넣으시고요. 기본급이 있는 H3 더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 H3 곱하기 인상률입니다. 인상률은 I 9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때 기본급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인상률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하기 가족수당인데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이 안 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 이용하셔서 I3 선택하시고 엔터.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 뒤에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까지 표시하고요. 6개의 문자는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레프트 함수와 앰퍼센트 연산자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D14셀에 가셔서요. 수식에 텍스트에 가시면 왼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글자? 6글자입니다. 6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주민번호의 6글자만 추출이 다 됩니다. 그 뒤에다가 우리는 별표로 6글자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성별만이 아니라 하이픈과 성별까지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D14셀 가셔서요. 6글자만 하게 되면 연, 월, 일만 추출이 되어 있고요. 8글자겠네요. 8글자 하시면 성별까지 표시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값 뒤에다가 별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 Shift 누르고 숫자 7번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눌러서 성별을 뺀 나머지 숫자가 6글자입니다. 아, 6을 여기서 헷갈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을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엔터.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8개를 추출하시고 연결하겠다라는 M% 기호와 그 다음 별표 6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4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H20에 가신 다음에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MAX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 판매 수량 H14부터 H19 확인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 추가에 통계 가셔서 민을 선택하시고요. 범위는 동일하게 H14부터 H19 확인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평균의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실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은 자동합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찾기에 편하실 겁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 평균 가시고요. B25부터 B29까지 값을 구한 다음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버리지를 통해서 구한 값을 범위 정하시고요. 잘라내기 하신 다음 수학삼각에 가시면 정수로 표시하는 인트 함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거를 붙여넣으시면 소수 이하 자리가 아닌 정수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의 다섯 문항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이제 예제, 실습 2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편차의 남자에 해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D13셀 가셔서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함수 추가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찾으셔도 없네요. 이럴 때는 우리 함수 삽입에 가시면 돼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가시고요. 그 다음 D 데이터베이스는 다 D가 시작하죠. DST, DEV 선택하겠습니다. 표준편차를 구해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AE부터 D11까지 그 다음 성적에 대해서 표준편차를 구할 거니까 D2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성별이 남입니다. 그래서 성별이 있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같이 조건을 넣습니다. C2부터 C3까지 확인하시면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참고로 문제에서는 올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이코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자릿수를 조정한 함수는 수학삼각 안에 들어있고요. 올림한다 하시면 라운드 업입니다.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으시고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신 다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여금을 구하는데요. 4번 아이열에 있는 4번과 아래쪽에 있는 상여금 지급 기준표를 이용해서요. 상여금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4번의 왼쪽에 두 글자를 여기 입산연도에 가서 찾아서요. 우리는 상여금을 찾아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기준표의 상여금은 범위 정한 영역의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먼저 K4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eft, left라고 입력하시고요. i4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기준표 H13부터 K15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참조한 표의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오셔서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96, 97, 98, 99,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전산 상식의 세 과목 합계가요, 270 이상이면 수상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하겠습니다. 27세 선택하시고요, 논리에 가신 다음 if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sum이라고 입력해서 합계를 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가로 여시고요, 75부터 85까지. B17부터 D17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상이라고 할 겁니다. 우수상 만족하지 않으면요. 공란, 그냥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합계가 270점 이상인 데이터에만 우수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4에 가서요. 접수 코드의 끝자리,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청평, 2면 대성리, 3이면 태천, 4면 파주라고 표시라고 했습니다. 추주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K20셀에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 또 하나, 접수 코드의 끝자리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write 함수, RIGHT라고 입력하시고요, G20셀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쉼표 1 가로 닫으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1이라면 저희는 청평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값, 2라면 대성이고요, 3이라면 대천이고요, 4라면 파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인데요. 판매점이 중구이고요. 중구 이쪽이고요. 냉장고의 최대 수량에서 중구에서 냉장고의 최대 수량은 100이네요. 그리고 판매점이 중구이면서 세탁기의 최소 수량. 중구이면서 세탁기가 75, 98, 70, 98. 그러니까 75가 되겠네요. 100에서 75를 뺀 차이 값을 양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함수는 dmax와 dmin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를 F31셀에 갖다 놓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하겠다. dmax 확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요. 필드 첫 번째가 냉장고 B28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입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100이 구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함수 삽입에 가셔서 dmin을 선택하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세탁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28셀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입니다. 확인했더니 25가 나왔는데요. 문제에서는 이제 양수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결과가 세탁기가 많지 않아서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세탁기의 판매 최소값이 더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는 다음에 ABS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으시면 구한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 물론 결과가 양수로 나왔지만 제시된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 문제 살펴보셨습니다.